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담했던 사람들은 다 하늘의 별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핵을 이고 지고 상당 기간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이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상당수가 핵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속였던 거죠. 누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전에 배치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대통령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아니면은 생각은 그렇게 했는지 본인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들이 국민을 속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도 있지만 뭐 심한 경우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대통령뿐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부비핵화 노무현 문재인은 국민을 속였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철저하게 속였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뭐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휴전 상태를 종전시키고 종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이런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주한 외국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할 요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로비 자금을 퍼부었는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에 바로 이틀 전인가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개최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로비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니까 살 만큼 살고 다 뭐 저 나라 사람이 됐지만 국민들은 뭐 지금 이제 예? 핵개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김순덕 대기자가 동아일보에 노무현과 문재인은 국민을 속였다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노무현과 문재인만 속였습니까? 김대중 씨도 속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저 나라 사람이 됐는데. 이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2016년 1월 9일자 여러분들 TV조선에서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후손들은 핵하에서 이런 살아가야 되는데. 핵을 볼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한미군 철수를 강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죠.
고인이 생전에 대통령으로서 김정일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회담에 배석했던 사람들은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완전히 까발겠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예. 뭐 이 여러분들 김순덕 대기자가 대통령이라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작당해가지고 나라를 뭐죠?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되면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이게 옛날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감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던 국정원장이 그걸 그냥 다 까발겼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NLL 포기만 말한 게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NLL은 바꿔야 됩니다. 이게 팔아먹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마침내 국정원장이 불타는 애국심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확 까고 말았다.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3년, 30년 후가 아닌 당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10년 후인 지금 신문지면으로 다시 보니 섬뜩하다. 노무현은 NLL 포기만 말한 게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선도 할 수 있고 거짓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김순덕 씨가 좌파니 우파니 이런 문제를 떠나가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글을 쓴 거죠. 모두가 국민을 다 속인 거죠. 아주 야무지게 속인 겁니다. 그 여러분 2018년 3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게 3월 16일 이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지방 권력만 장악하게 되면은 다 좌파 정부가 영구 집권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북미 정상회담을 기획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이틀 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성사시켰고 그때 여러분들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해가지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렇게 광고를 때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그냥 종전하고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이 철수가 돼야 되는 거죠.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그냥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국민들은 많이 넘어갔고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갔겠죠. 뭐. 언제까지 미국에게 이렇게 의존해가 살아야 됩니까? 참내 여러분 김순덕 대기자가 정신체리가 보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리라는 것을 북핵 문의하니 나도 알겠다 이야기죠. 북한이 이런 핵 개발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건지는 대통령보다 뭡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다 안 거 아닙니까? 무슨 여러분들 북한의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뭘 책임지는 겁니까? 보통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라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다. 나는 합니다. 왜?
인간이란 자체가 본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주 들지만 이탈리아의 여러분들 그 도시들을 가보면은 옛날에 성곽도시지 않습니까? 성을 가지고 외침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의 반역자들이 대부분 문을 열어주거나 성내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줘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그 성곽도시가 함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권력을 연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권력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뭐 훨씬 더 심한 이게 김순덕 대기자가 이야기하는 이게 대통령들이 국민을 속였다는 거가 이게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구든지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야기죠. 오늘 칼럼을 보고 한 분이 노무현 문재인 씨뿐만이 김대중 씨도 국민을 속였습니다. 김대중 씨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자신이 책임진다고까지 했습니다. 뭘 책임지긴 지금 죽었는데. 다 그냥 죽고 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자리 떠나고 나면은. 1322명이 찬성하고 여러분 34명이 반대한 겁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권력자들도 다 그냥 현직 물러나면 책임을 질 일도 없고 더더욱 죽고 나면은 책임질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특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 싹수가 없어요. 싹수가. 싹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거죠. 예, 그 고생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싹수가 안 보여요. 싹수가. 사건을 수임하면은 성실하게 사건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사건을 맡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꼭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의무, 책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투입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소리는 좀 줄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경쾌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고 도움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이름 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났으면 바람 안 피워야 되고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잖아요. 변호사가 여러분들 사건을 맡아가지고 법정에 출두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임한 변호사가 여러분들 재판에 출석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공인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권경의 변호사 조국 학수의 주장이고 민변 출신이지만 바른말을 이렇게 해서 뭐 민변 쪽에서도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불출석해가 패소를 한 겁니다. 그 9천만 원을 갚겠다. 9천만 원이 큰 돈이죠. 예, 자신이 잠적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보도가 됐는데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1심에서 피해자 측이 승소를 하고 이게 또 학폭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항소심에서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출석을 세 번이나 출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권경의 변호사가 이거를 사전에 몰라가지고 못 나갔느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 이메일도 오고 여러 차례 우편으로 오고 메일도 오고 이렇게 문자로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재판거래가 있었나라는 그렇게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유족은 SNS를 통해서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소송이 취하됐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15년에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SNS에 올린 글인데 항소심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세 번을 출석을 안 한 겁니다. 이게 뭐 변호사니 아니 판사니 검사니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 항소심을 제기한 그런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무이한 사건인데 그래서 나는 아, 이 사람이 그냥 출석 안 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출석을 안 했는지. 권경의 변호사는 날짜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는데 법조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편이 도착하고 메일도 도착하고 문자도 이런 도착하게 되는데 날짜를 몰라서 변호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정도 재판기일에 놓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협에서 진상조사를 좀 세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날씨를 착각했다. 이 권경의 변호사의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일 예를 들면 뭐 재판거래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렇게 뭐 세상이 그냥 어떻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고 나니까 아차 여러분들 싶어가지고 그 권경의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유족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게 뭐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사건인가. 권 변호사는 7일 아침 박양 유족에게 연락이 와 30분 뒤 회신했고 바로 양 변호사와도 통화했다.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 연락이 끊어지거나 무단 잠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소송 과액이 아마 5억 원 정도였던 모양인데 9천만 원도 뭐 권경희 변호사한테는 큰 돈이겠죠. 아마 대한변호사협회가 성실의무규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뭐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실수는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항소심 재판에 출석 안 할 수가 있냐. 인간으로서뿐만 아니고 직업인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오죽 여러분들
억울했으면 SNS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오늘 얘기 서가연님이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사회 전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여러분들 죽는 것은 공공재니까, 공공재니까 함께 다 비용을 치르니까 뭐 무관심하겠죠. 해님은 가해자 유족의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기피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밝혀져야겠죠. 우리는 이미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직업 윤리를 위반하고 그렇게 재판글의를 했는지 이 문제가 대한변협에서 분명히 밝혀질 필요, 워낙 파장이 이름 크기 때문에 대한변협도 그런 것을 그냥 숨기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징계만 하고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갤럽이 요즘에 활발하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게 막 블랙박스하고 비슷해가지고, 국민들은 그냥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치루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시중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나 턱없이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명 여론 마사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론 마사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뭐가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 그렇게 손을 대는 것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지만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 일종의 사기인 거죠. 사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 이전부터 끊임없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나면은 이런 기반, 정권의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공동체 여러분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좀 이렇게 청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전 대통령으로 그냥 다 탈바꿈 안 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 여론 문제, 선거 문제 이런 부분에 전혀 여러분들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여러분 1차적으로 피해는 본인들이 보겠죠. 다음 여러분들 2차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란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50%. 지난번보다도 6%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질문도 여러분 희한하지만 꼭 뭔가 연출된 듯한 기획된 듯한 예형 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정부 견제론의 의견이 50%로 나타난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저렇게 민주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분들 성남시장 시절 문제로 저렇게 홍역을 앓고 있는데 정부 견제론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론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도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정부 지원론의 오차범위인 36%에 머물렀다. 42%는 6포인트 하락하고 견제론은 6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이름도 나오니까 그 안에 블랙박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뭘 가지고 주무르는지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니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론 마사지지 어떻게 이게 여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맷돌을 등에 쥐고 물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네. 어처구니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H님이. 유님이 어디 촌동네만 여론조사를 했나? 돌아가신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가 계셨으면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을 건데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오는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슨 엑스포 이름 유치니 뭐 예? 국빈 방문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면서 그냥 대통령이 의진하다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론 마사지 다음에 이런 뭘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론을 만진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명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뭐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참 생각이 깊지 않은지 가는 길이 너무나 뻔한데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느냐 이야기죠. 예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행 연습을.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5%가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 크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뭘 갈급하게 원하는지 뭘 여러분들 중요하게 요구하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95%가 예? 여기 보시죠. 1800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50% 6% 상승 한국갤럽 4월 7일 이것이 정직한 혹은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라 생각합니까? 정직한 여론조사 결과다 4%, 정직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다 95%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여론조사처럼 무슨 뭐 표본 집단이 어떻게 되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올린 것을 그 플랫폼에서 오다 가다 이런 만난 분들이 그냥 클릭을 한 거죠. 95%입니다. 1800명 정도가. 이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딱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 96명이 투표했을 때 96%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하는지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경란님께서 나라가 무슨 판입니다. 옳고 그름을 상실한 나라입니다. 길거리 여론조사가 정하겠습니다. 김수용 씨는 자유의 창인 김재홍님이 돌아가셨죠. 보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팡님은 여론조사나 선거관리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실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나 여론조사에 조작이나 부정이 개입하면 공소시효 없이 가장 중범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정만하님은 구군이 풍전등화 같습니다. 깨어 일어납시다.
장기환님은 또 뭘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여론조사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곡된 표본은 백날 조사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고무줄 놀이는 조작 발견되면 현행법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됩니다. 벌써 언론이 밑밥을 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자 중앙일보의 일면 톱 기사가 부산에 이제 이번에 그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가서 야당 출신의 도지사들하고 만나서 횟집에 회동했다는 내용이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국정에 이거 다 뭐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정권의 안위와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를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하나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을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믿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면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론이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벌써 1년이 흘렀는데 그냥 뭐 다들 그렇게 현재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됐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뻔히 다 알 건데 그런 문제를 수선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진중근 씨가 이제 뭐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결국 사과하는 일이 있었네요. 그 발언을 딱 보고 내가 어휴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발언에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말이란 것이 좀 적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낱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반면 교사니까 말이란 것은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런 숙고의 결과물이지 말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니까 70대 노인 발언을 압축해서 그냥 내뱉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중근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페이스북 글이 되게 짧은데 이번처럼 길게 여러분들 사과문을 쓴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문에 아주 장문입니다. 장문에 글을 게재하고 문제의 발언을 맥락에서 떼놓고 봤을 때 매우 과격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곡관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글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한 이야기는 농촌 인구가 70대 된 분들인데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한 데 돈을 써야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 노인분들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뭐 의미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 진중근 교수의 사과가 있기 전에 가슴이 좀 뜨끔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이런 표현은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 이제 쓴 내용이 아마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진중근 교수가 정의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탈당했다 다시 이제 재입당을 했는데 그 이정미 대표가 조금 이렇게 나무라는 이야기를 썼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저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 떨어져 인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남에게 적용한 원칙은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면서 비록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저 자신에게도 이 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 조금 과했죠. 그러니까 말이란 것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절반 정도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길게 장문의 사과문을 쓴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본인한테 좀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예, 다행이니까 뭐 그냥 그 예,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그러죠. 그러나 뭐 결국은 시간이 좀 흐르면은 모든 것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저 오늘 외신을 번역한 한 한국 기사가 한번 인용할 만큼 가치가 있어가지고 항공 전 세계의 항공객 이용 비행기 이용객 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74%까지 이제 회복된 모양입니다. 그 2021년도에는 50% 정도 대에 회복되고 이제 2022년도에는 70%까지 아마 회복이 된 모양입니다. 이걸 보고 모든 것은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전 세계 항공편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74%까지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3.8%까지 회복했다. 이제 이런 교훈은 이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분들도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조금 참으면은 원위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뭐 혼란스러워 가지고 많이 그냥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한 번 더 세상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암흑천지가 될 것처럼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은 뭐죠? 만곡필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골이 깊으면은 결국은 예. 올라가게 돼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비해서 53.5%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뭐 어느 공항에서 얼마 정도 증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제 기자가 이 밀리언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게 이제 폴트월스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730만 정도가 이용한 것 같은데 잘못 해석해 가지고 7만 3천으로 해석했는데 이게 밀리언이거든요. 그게 730만 1천만 예, 7,300만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예,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안목을 좀 넓힐 겸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예, 보시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늘 기사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많은 그런 공항 이용객들이 있는 공항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세계 여행이 바운스백 다시 회복되고 있다. 예, 팬데믹 그런 수준까지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수준에 많이 회복하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예.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름들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저도 아주 흥미로워가지고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공항입니다. 예. 그런데 2021년부터 2022년도에는 54%가 증가했고 2021년에 비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54%, 2019년에 비해가지고는 팬데믹을 100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한 74% 수준까지 고객이 증가했다는 거죠. 2021년 대비해서는 54%가 증가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예, 이제 그 수준을 2019년 수준을 100으로 잡으면은 한 70 뭐 얼마죠? 70한 4. 예, 74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내년 정도면은 아, 올해 정도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되겠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공항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저도 놀랬는데 이 저 조지아 주의 애틀란타가 가장 여러분들 허브 공항이 모양이죠.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텍사스의 달라스, 그다음에 콜로라도의 덴버, 일리노이의 오헤어, 이름 시카고의 공항, 그다음에 이름 두바이가 올라있네요. 환승객이 아마 많은 모양입니다. 두바이에서.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이름 또 놀라운 게 터키의 이스탄불 국제공항, 그다음에 런던, 예, 그다음에 뉴델리, 그다음에 파리. 이 순서로 여러분들 이용객 수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이제 인천공항에 몇 지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순위가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에 이용객 수가 밀리언이지 않습니까? 100만. 그럼 9,300만이죠. 9,300만, 7,300만, 6,900만, 6,800만 이렇게 되는데 공항별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1년에 비해서 아틀란타는 24%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2019년에 비해서는 예 15% 미진한 걸 85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2019년 코로나19 이전에 100으로 따지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이용객 수가 85까지 올라간 겁니다. 달라스는 98까지 올라갔고 덴버는 거의 100%까지 올라갔고 시카고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19%가 떨어지고 두바이는 24%, 로스앤젤레스는 25%, 이스탄불은 여러분 완전히 정상을 넘어갔네요.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으면 123명이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이용한 겁니다. 런던은 예, 24% 이런 미달됐고 예, 이렇게 됐네요. 공항이 여러분들 2002년에 전 세계 가장 분주한 공항 1번부터 10번까지 2021년도도 쫙 조사가 돼 있네요. 예, 두바이가 27에서 5위까지 올라갔구만요. 흥미로운 자료죠. 저도 여러분들 아틀란타 공항이 이렇게 예, 분주한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다 회복됩니다. 예, 다 회복되니까 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은 다 회복될 수가 있는데 코로나 19가 한참 덮쳤을 때 명동 가보신 분들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거의 뭐 끝난 것처럼 1층 여러분들 상가들도 대부분 임대 표지가 붙어 있었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상가가 절반을 문을 닫았는데 관광객이 늘자 맹동에 다시 봄바람이 불고 있고 임대료도 코로나19의 한 80%까지 회복됐다. 이런 내용이 소형 상가 공실률이 1년 사이에 반토막이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기라는 것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는 좋은 날이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예, 어느 기회가 돼서 또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수준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데 내리막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믿기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해가지고 예, 그냥 아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만곡필상이란 그런 사자성어처럼 골이 깊으면은 반드시 필이 예, 필이 예,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다님인 우리나라 정치 수준도 회복될까요? 아, 이건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50대 초반들을 보면은 뭐 586 운동권 출신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50대 초반들 정치하는 걸 보게 되면은 더 악한 것 같아요.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뭐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니까 정치는 그냥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사이클을 타는 모든 현상 경기 뭐 그다음에 상가의 뭐 활황 주식시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도 많이 다행이네요. 예. 명동은 부동산원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17개 230여 개 상권 가운데 가장 공실률이 높았는데 공실률이 42.1% 2022년 1분기에 급속하게 내려가가지고 예, 4분기에는 21.5%까지 뭐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결국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마침 일면에 한국경제신문이 미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을 다소 요약 정리해서 잘 소개했네요. 예.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식어가고 2년 3개월 만에 월 고용자 수 신규 고용자 수 증가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재로 미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디게 올리거나 동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미국의 연준이 고용지표 본인들이 올린 그 금리 정책이 바로 고용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출 거는 소위 방향선에 예, 피벗이라고 이렇게 부르더군요.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23만 6천 명이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전월인 3.6%와 비슷한 3.5%인데 이 실업률이 상당히 여러분들 낮은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미 중앙은행은 5월 2일에 3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거의 이렇게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 입장을 실리콘밸리 은행 발 위기로 미국 경제가 탈선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로 앞으로 몇 번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는 흥미로운 표를 한번 더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 3월 달에 미 고용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이 여러분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 3월까지 매달 여러분들 농업 부분을 제외한 그런 그 신규 고용자 수의 증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이후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그 피크가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점선을 해놓은 것이 예, 코로나 여러분들 이전의 평균치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 옅은 하늘색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많이 낮아졌죠. 23만 6천 개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23만 6천 개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 크기로 보게 되면 2023년도 3월이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실업률 자료입니다. 실업률 자료는 1970년부터 여러분들 2023년까지 이런 실업률 자료인데 여전히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3월 달에 3.5%. 그러니까 53년째 가장 여러분들 낮은 수준이 3.4%인데 그러니까 아주 고용시장이 탄탄한 거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신규 노동자 수는 여러분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것이 이 회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피크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맨 위에가 이제 예를 들면 레스토랑 같은데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분들 아마 이게 예, 시간당 임금이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꺾이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여기 회색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한 6%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할 때는 2%까지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추세는 확실하게 예, 물가가 잡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대법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연장자에 속하는 그리고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대법관이 토마스 대법관이 계시죠. 미국의 과거에 이제 대선 다루면서 익숙했던 그런 인물인데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대법관인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절친한 친구로부터 여행 경비 같은 걸 보조받은 그런 사건이 크게 여러분들 지금 여론화됐네요. 그거를 이런 문화일보가 잘 다뤘는데 미국의 보수 대법관 토마스 대법관이 예, 뭐 이거는 좀 선정적인 거고 예, 그 친구가 제공하는 요트 같은 걸 타고 여름 휴가를 보낸 예, 미 연방 대법원의 최장수 대법관이자 강성 보수로 알려진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예, 공화당의 아주 거액을 여러분 기부하는 사업가로부터 20년 이상 요트와 전세기를 포함된 아마 가족 여행을 가는데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여러 집안이 참가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이런 것을 제공한 부동산 재벌은 25년 정도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이 상당히 잘 아는 사이다. 그래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이제 보도가 났는데 부동산 재벌인 할런 크로 뭐 이제 개인 요트가 있을 것이고 아마 개인 비행기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미 탐사 전문 매체 프로폴리카 프로퍼블리카가 어떤 색채인지 제가 미국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약간 제가 기사를 읽고 이러면서 약간 정치적인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이 사건이 이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불거져 나온 걸 보니까 어떻든 간에 뭐 예, 그렇게 가족 여행을 따라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크게 쟁점을 삼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BBC 방송인데 일면 톱 기사를 다뤘습니다. 미 대법원의 클라렌스 토마스가 아주 호화 여행을 디펜드하다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BBC 방송 BBC 뉴스에 일면 톱 기사로 온라인에 일면 톱 기사로 여러분 다뤘고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이 토마스 대법관의 부인이 이렇게 좀 공화당에 좀 굉장히 또 강력한 그런 이 지지자였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대선하고 미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대법관 부인이 선거 승복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회 청문회에 아마 나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좀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 그걸 후회한다. 이렇게 2022년도 12월 31일 날 이런 발언을 한 관련 기사가 BBC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함께 나와 있네요. 이제 이 기사는 2004년도에 꼭 같은 기사는 아니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이 토마스 대법관이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뭐 보도를 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현재로 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크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사들 가운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마켓와치라는 데 대법관이 이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사가 올라온 지가 몇 분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진 같아요. 이 공직에 있으면 책이 안 잡혀야 되는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데 이제 흑인으로서 아주 이렇게 대법관까지 올라간 건 엄청난 영광인 거죠. 우리나라는 또 다민족 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아마 인종 간의 그런 그 일종의 배분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실력 있는 그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분한테 이번에 이제 20여 년 정도 그런 휴가를 함께 갔던 사람이 미국 공화당에 상당히 거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는 부동산 재벌인 모양입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금요일 날 입장문을 발표를 했네요.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더만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여행과 같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내가 조언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친한 개인 친구로부터 받은 그런 환대는 그렇게 뭐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친구하고 무슨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인을 옹호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제공한 그런 클라라는 그런 친구와 그 와이프는 아주 친한 친구다. 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그런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행에 함께 참여했을 뿐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그 아마 부동산 재벌의 부인이 진인 모양입니다. 진이 애맹이. 그러면 이제 이런 돈을 그런 호화 여행이라는 것을 제공받는 것이 법적으로 이 불법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미 연방 대법관은
415달러 이상을 받으면 일단은 리포트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415달러. 그 415달러는 되게 음식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숙박도 415달러가 되면은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법이란 것이 참 그거 해가지고 예외가 있는데 그거를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자기 소유지 예스만일에 그런 것을 제공했으면은 굳이 그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여행 경비 같은 것이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법관 정도가 되면은 그런 여행 그런 거는 그냥 상세하게 그냥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토마스 대법관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는 뭐 그렇게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성급한 결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다만 뭐 한 가지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다. 뭐 이런 건으로 본인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미국의 대법관은 그냥 뭐 머릿속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종신 중에 최고 종신직인데 그걸 물러날 가능성은 없겠죠. 어쨌든 당분간 그 미국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다룰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거리가 발생했네요. 여기 한 분 말씀대로 미국 대법관은 죽어야 바뀌는 제도라서 그렇게 유경수님은 친구들이랑 같이 전 세계로 하와이 같은데 좋은 친구를 만날 행운이 함께하면 가능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탐사 전문 매체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대법관이 탄핵당하면 또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의심이 드네요. 자, 여러분 저 오늘 토요일 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4월 5일 날 보궐선거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권은 제야 전문가님이 이제 분석을 마쳐가지고 보내줬는데 울산 교육감 선거나 울산에 있던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자료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석이 되면은 아주 냉정한 그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4월 5일 보궐선거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번 선거에 만일에 원하는 방식대로 손을 댔으면 큰 대책이 없죠. 나라가.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시간 유익하게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